하긴 너 낯 찍고 저기 뭐야 원주 갔다가 그리고 부산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함께 돼 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근 1년 만에 본다. 나야 뭐 잘 지냈지, 다사다난했지 아주. 그냥 사연도 많고 머리도 많이 짧아졌지. 한번 삭발해가지고 삭발을 몇 번 했네 연주. 이제는 안 할 거야. 계속 길러야 되겠어. 여긴 부산 먹다. 자꾸 하다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내려오는 거. 이 옛날식인 거야. 고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령님들 몸부리 안 계시니까 네. 이렇게 종이도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신장님, 장군님들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옛날식이고 법당이 굉장히 단순한데 아마 그 누구 법당보다도 비쌀 걸. 병풍이 2천만 원짜리야. 아, 저 병풍이요? 아, 이거 좋아. 혼수 다 일일이. 거의 한 80이 넘으신 노모께서 명의께서 뜨신 거고 아마 이렇게 고비전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요즘엔 없으실 거야. 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부산 내려오면 챙겨주시는 신도분들이 많아요. 서울 분들은 좀 안 챙겨주시는데 먹는 것부터 해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부산이 공기가 좋잖아. 아,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잖아. 그래서 난 부산 법당 오면 물론 스케줄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힐링. 힐링. 조금 싫어온다. 이 개념이 좀 더 많아. 오늘도 내가 농사 같은 거 짓는 걸 좋아하거든. 아, 농사요? 근데 거기에다 좀 애 같아. 요번에 며칠 전에 오이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심어놓은 전원 농장 같은 게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물도 좀 주고, 풀도 좀 뽑고. 그럴 참이지. 서울에 있으면 거기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부산 법당이 눈에 밟히는 게 아니라 그 농장이 작고. 아, 별거 그치? 없는데 주말 농장 같은 거네. 그렇지. 다녀오겠습니다. 그 부산 내려오니까 덥지요? 나 서울에 있다가 여기 부산 내려오면 여름이라니까? 그래도 부산이 좋은 게 바람이 좋아. 그 전에 17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 되고 한 3년 정도는 내가 경기도 고양시 거기 살았는데 그때까지 또 내가 집 뒤쪽에 농사를 지었었거든. 어머님하고. 원래 좋아하셨네. 지금도 그 텃밭에 전원농장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더운데도 물 주고 풀 뽑고. 그 선생님이 유일한 취미인가요? 이거 재밌어. 뭔가 그때보다 더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되게 외로워 보이셨는데. 그치. 네. 아니 한 PD도 이제 우리네들 무당들 많이 상대하니까 자네도 연금해줬어.
thought by now pain would be my friend. I know that discomfort was a means to an end. 임정현이라는 데가 내 본명이 임정현이거든. 어. 사람이고 모구간에 손이 많이 가야 돼. 손이 가면 다 안 되는 건 없어. 이번에 감자 캐면 한 피디 좀 줄게. 이쪽엔 잘 됐는데 이쪽에는 몇 개 안 나왔네. 그저께 심어서 부산이 비가 자주 오긴 했어도 그래도 안 시들었네. 비디가 자주 와서 그런지. 이게 우리가 굿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땀 흘리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땀은 진짜 일할 때 이런 농사 짓고 막 그럴 때 땀이 최고인 것 같아. 이게 또 비늘이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잘 자라. 이게 햇빛도 더 많이 흡수를 하니까 땅 자체가. 그리고 일단 자풀이 안 나잖아. 이렇게 그냥 옆에들 그냥 저렇게 심어놓으면 물론 나도 풀은 매주긴 하지만 이왕 심어 어디다 뭘 심어. 욕심내는 것도 문제야. 누구나 다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 포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무당들 차에는 항상 초, 뭐 이런 게, 술, 뭐 이런 게 항상 담겨 있어. 언제, 어느새 그저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흙만 줘서 그래. 나 여기, 난 지금 밭에 오면은 기분 좋아. 시간도 잘 가. 그 잡초 하나 뽑는 것도 되게 재밌어. 재밌다고 하기보다 그냥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러고 살았지. 14년, 17년 전에만 해도. 알다시피 처자식이 없잖아, 나는. 부모도 안 계셔. 나중에 감자 캐면 좀 줄게.
아니. 내가 길 안 막혀서 올 때? 여기로 타. 타세요. 아, 이번에도 쌀을 기부하시네요. 어저께 초파일이었잖아. 우리 신도들, 연등 다른 분들 몫으로 다 한 번씩. 부처님은 자비야. 보시해야지. 이게 몇 포대예요? 영혼을 총 460kg, 46. 460kg. 법당이 다. 이게 정말 방송이 되게 중요해, 지금 이거. 이게. 그럼요. 많이 보잖아. 연등불이 다르신 분들 요번에는 46, 총 한 58분 되는데 줄여서 그냥 제가 46분만 주고 위에다 싸주고 괜찮대요. 아, 괜찮은데 저쪽으로 사진 찍어서. 아, 요즘 저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갖고 이게 기부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 기부 많이 독촌함에 기부 많이 하셔갖고 우리 무료급 식사가 번창하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우리 총재님이 내가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 신도들 거 넣어드리면은 일일이 다 문자 보내주시고 총재님도 일이야 저거. 오늘은 또 46분이라는데 한 30명밖에 안 된다. 아니 저한테 미리 전화하세요. 제가 미리 챙겨가지고. 미안한데. 아니 저기 달래는 것도 미안해. 나는 하도 되게 많이 달래가지고. 아니 그럼 줘야 돼 나도. 네?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뵐게요. 네. 예. 네. 주부가 하는 건 되게 좋아. 정말 좋아. 주부가 하는 건 기분이 되게 좋아. 오늘 네. 기분 엄청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의 쌀도 원래는 78가마 가져와야 돼. 근데 내가 46개만 줄여서 가져왔어. 돕고 살아야지. 돕고. 포천에는 어떤 이유로 가시는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천신대에 지낼 게 있어. 천신대요? 이제 하늘에다 촛불 천 개를 밝혀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굿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천신께 올리는 제지지. 포천에서 보자고. 네, 포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와. 네.
뻥하라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 아유, 이렇게 그냥 며칠 걸려서 써가지고 몇 시간 하고 없애고. 이게 정말 아까워. 오늘 이렇게 재 한번 하자고 이거 다 쓴 거거든.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필 쓰는데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아, 그래도 빨리 쓰시네요. 좀 늘었지. 몇 년, 그래도 한 7, 8년 이거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쓰시면 오늘 제 지나고 나시면은 끝인가요? 아이고, 아깝다. 너무 아깝지. 저 사이로 찍으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아빠. 여기 이거 하시는 거죠? 네. 보니까 아이 퍼. 뭐야, 법사 지금 땀 많이 흘리잖아. 그 간포 그런데. 여기가 17년 전에 내가 이제 무당 제자 된 지 17년 됐거든. 근데 나를 갖다가 무당 만드신 신아버지가 계신데 그 양반을 찾아서 전보러 갔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야.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죽네 사네 뭐 그러셔. 근데 그때는 나도 되게 힘들었고 쫓겨도 다니고 그랬거든. 그때 내 신아버지가 여길 가라 하더라고. 좀 숨어 살기도 해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21일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무당이 돼야 될지 안 될지를 알게 될 거래. 그래서 여기 와서 21일간 아침에 108배, 점심에 108배, 저녁에 108배. 우리 신아버지가 참 못됐어. 지금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아버지가 참 영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아픔 없이 좀 잘 왔지.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 일동에 청계산 오면은 항상 친정 같아.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옛날에 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21일 있었어. 나중 시대한 가정 그냥 보시는 가정으로 신생치를 못했어. 나는 지체적이지. 이 선왕 탱화가 내가 보시한 탱화거든.
여기 말고도 저 충북 괴산 조룡산에 가면은 조룡산의 선왕에도 팽화를 내가 불사했었고 뭐 또 저기 경남 밀양 그 영춘암에 거기는 팽화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대웅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좀 불사를 하고 이게 다니면서 당해는 내가 많이 해. 당해하는 이름은 간단해. 내가 좋거든. 17년 전에 여기를 딱 왔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서 딱 내렸어. 근데 저기에 구슬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이야 이제 산거리를 가면서 우리가 돼지 사슬을 세우거든. 네. 그 돼지 사슬을 막 세우고 있는 거야. 황당해가지고 내가 아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있지? 그러다가 그날 암만 해도 여기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고모님이라고 계신데 고모님한테 소주 좀 달라고 그래서 소주 두 병에다가 뭐 안주 조금 해가지고 먹고 잤어. 그게 17년이야 지금. 연사가 부본 2년에는 당당히 술들 건강 내려도 자다 소식면
빌고 땅에 빌고 나무에 빌고 임시에도 나라 삼덜 구제 중생하시자 이끄시고 안시키주 만 생각하면 가슴이 진욱이 수민이 될 천주와 천주여 무엇이고 가급제 대만도와 날도 도로 대사관에 내기라고 한상년 저녁 밤인데도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 많이 불고 안 꺼지는데. PD 선생님 어때요? 청계에 이렇게 불 밝혀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곳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 이 포천 일동 청계산밖에 안 없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법사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아 이걸 만드신 이걸 다 컨셉을 잘 장본인이신가요? 하시고, 하신 거지 법사님께서 열심히 해봤죠 뭐 천재 한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천재는 조상이 좀 닦인 분들이 드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뭐 조상을 어느 정도 뭐 일반적인 구실에도 좀 하신 분들이 조상이 닦고 나서 하늘에다 올리는 거고 딱 맞잖아. 공수대로 되는 거 아니었어. 갑신생에 나는 바로 숨어싸운 날에 살펴주세요. 갑신생에 우리 가서 8월 23일 수완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척척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네, 엄마가 좀 걸려. 개사생에 나는 5월하고 초일의 날에 우리 박시기주님 생일 전에 뭐 칠순이시잖아. 생일 전에 잔치들에 생일에 그날 구순을 넘겨서 사시고 가셨다더라도 상은 상인 거거든. 자식이 잔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들 쓰셨습니다. 너무 끝내세요. 목사님. 네. 좀 이따가 저희 기도나 좀 받게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녕하세요. 덕천암 석창입니다. 물론 저를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자 17년 차고요. 나이는 조금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자님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서 살고요. 그리고 이 천신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조상님들께 한번 그래도 구실에도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이 천신제에다 한번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천신제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천일동 청계산이라는 곳에 개인적으로 여기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천신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문의들 하시고 아무튼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지만 덕천암 석정은 이러고 삽니다. 고맙습니다.